대학생이거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10살 되는 학생을 무관식을 했어요. 20살인데 20살처럼 안 보이고. 그러면 지금 버스라면 구독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무발이식에 대한 팩트를 알아보는 무발이식 합격 시간입니다. 19살인데 무발이식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어요. 불과 한 2, 3일 된 것 같은데요. 19살, 만으로 19살 되는 학생을 무발이식을 했어요. 이제 대학을 입학 막 하신 대학생이거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보통 그 나이인데, 고등학생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헤어라인 교정 수술을 해드린 적은 있는데, 유전성 탈모에서 모발이식을 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거에 있더라도 첫 번째, 너무 누가 봐도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, 20살인데 20살처럼 안 보이고 그러면 해야죠. 두 번째는 이제 미용적 목적으로, 우리가 유전성 탈모는 교과서적으로는 한 25세 전후를 기준으로 보통 봅니다. 그래서 25세 이전에는 너무 탈모가 눈에 띄는 게 아니면 좀 기다리자,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상태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나이를 떠나서요. 모발이식에 대한 사실 알려드리는 팩트 폭격 시간이었습니다. 궁금증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. 모발이식 팩트 폭격.